먼저 지난 7월 12일 55세에서 59세 연령대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조기 마감된 것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해 접종 대상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늘 10시였죠. 정은경 청장의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접종 예약 불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개선 방향을 밝혔는데 주요 내용 어떤 것들이 언급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모더나 50대 예약과 관련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비판은 무엇이냐면 이제 첫날 예약을 했는데 이제 예약 시스템이 중간에 불통되는 일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비판을 받았던 대목은 지금 정부가 확신한 모더나 백신 물량이 있는데 그 모더나 백신 확보한 물량의 오버부킹을 받는 걸 주저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물량까지 딱 예약자 숫자가 차니까 이제 더 이상 예약을 받지 않고 일단 예약을 중단을 해버렸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많은 혼선을 빚었습니다.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으니까 정은경 청장이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네.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사과를 했고요. 일단은 시스템 불통 관련해서는 방역당국이 약간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예약 물량이 몰릴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둬가지고 좀 시스템을 좀 확장을 했었으면 그런 불편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정은경 청장이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고 또 정부 방역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예약 중단과 관련해서는 네. 조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화이자 백신 예약과 관련해가지고 오버부킹을 했었는데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백신을 접종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애초에 준비된 물량보다 이제 오버부킹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혹은 화이자 백신 물량이 없어서 접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일정이 밀려가지고 애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던 분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생긴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왜 예약을 한 제때 제 날짜에 접종을 하지 못하고 일주일이나 2주를 밀려서 접종을 했느냐라는 비판을 받았었어요. 네. 정은경 청장이나 질병관리청에서 고민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예약을 받을 수 있는 확보한 물량만큼 예약을 받고 또 확보한 물량에 대해서 예약을 받고 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내부 방침을 바꿨는데 그 내부 방침을 바꾼 내용이 시민들과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미리 되지 않으면서 생긴 일이라고 예.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너무 좀 수세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불가피하게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연장되셨던 분들이 볼멘 소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 전체 판을 바꿀 정도의 그런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일부 1, 2주 정도 백신 접종이 연기됩니다라고 네. 양해를 구하면 저는 우리나라 시민들이 충분히 예. 수긍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좀 수세적인 게 오히려 좀 비난이나 비판의 네.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런 맥락이 있었군요. 네. 어쨌거나 큰 흐름으로 가는데 있는 사소한 불편한 잡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언론에서는 이제 신이 난 것 같습니다. 뭐 한국일보 7월 13일자 기사를 봐도 방역이어 모더나 백신도 펑크 커지는 정부 책임론 이렇게 이제 정부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은 이런 언론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상당히 과하다 이런 생각을 예.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대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백신 달라. 그런다고 해서 백신을 이게 구입하거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 무슨 엄청난 실수가 있었다거나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러면은 이것은 뭐 책임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다소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소한 것을 너무 침소봉대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하나같이 전쟁터에 장수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이 장수들 뒤에다가 칼을 겨누어가지고 무슨 이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잘못된 것은 개선하려고 하고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그러면서 더 잘 되도록 해야지 언론들이 지적하는 것이 과하다. 지적할 수는 있지만은 과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약사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방금 설 교수님께서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물량이 여태까지 다 딱딱딱 들어왔습니다. 거대 제약사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곳이냐면 코백스 물량과 그리고 모더나 물량 그리고 앞으로 노바백스 물량 같은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데 노바백스는 다행히 우리나라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국내에 지금 적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백스 물량 같은 경우는 이런 것입니다. 코백스에서 우리나라에 주기로 했던 물량인데 다른 곳에 더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물량을 돌립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말에 코백스에서 원래 들어오기로 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연기가 되면서 원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기로 했던 어르신들이 이번 달 초에 화이자를 맞은 것이거든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모더나 문제인데 방역 당국에서 지금 백신 수급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좀 답답함을 많이 호소해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할 때나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더나가.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설대우 교수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존재감이 전혀 없는 콩만한 회사였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바람에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백신 공급, 그리고 백신 공급이나 백신 계약,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 노하우가 없는 기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약속을 해놓고서 약속을 번복하거나 혹은 일정을 어기거나 혹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방역당국의 백신 수급을 책임지는 담당자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지금 살 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이제 백신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정은경 청장이나 질병관리청에서 고민을 하다가 일정이 네. 혹시 틀어지게 되면은 네. 예약된 날짜보다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미뤄지는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명하게 물량 네. 확보되면 그 물량 확보된 만큼만 예약을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식으로 방침을 정했다가 이제 이 사달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네.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면 어땠을까? 저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뭐 언론과 관련해서는 이게 백신을 주고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일 수 있는데 그런 맥락, 전체 판을 보고 기사를 써야 하는데 너무 지엽적인 것에 매달려서 기사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런 언론의 태도들이 지금 방역 상황에서는 전혀 공공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